9월 22일입니다. 일요일 밤이고, 예, 지금은 밤 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좀 생동감도 있고, 뭐 라이브로 하나, 녹화로 하나, 어차피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편집할 시간이 뭐 거의 내지를 않고, 또 편집할 기술을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나 뭐 녹화나 별 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재미 측면에서는 라이브가 저는 더 좋던데, 조작 방법을 글쎄요, 그동안 해왔는 그대로 하는데도 뭔가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녹화로 한번 또 컨텐츠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뒷배경에 꼴값지 않게도 책들이 좀 꽂혀 있습니다. 독서 생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지가 이제 나이 29에서 30 넘어갈 때쯤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뭐 약간의 곡선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늘 뭐 독서에 매진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더 절박해지고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들고, 왜 아직까지 물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갑갑증이 몰려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부터는 아주 맹렬하게 가속도가 붙기도 하고 해서, 감사하게도 이 나쁜 머리에 조금이라도 글자를 더 세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한 4천 권 받지 않을까, 권수로 따지는 게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뭐 본 게 없다 보니까 권수를 이제 논하는 건데, 그래도 한 4-5천 권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간격으로 어림잡아가지고 세보니까 그 정도가 안 돼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원래 갖고 있던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그곳이 거의 뭐 책 무덤처럼 책으로 뒤덮이다가 한 2018년부터 이곳에 내 보금자리를 따로 마련을 하고, 그때 공간에 2.5배 정도 넓어지다 보니까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뭐 5성급 호텔에 부럽지 않은 그런 뭐 공부방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뭐 저 혼자만 계속 사용하는 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 사방에 책이 꽂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각도로 배경을 만들더라도 뒤에 책이 꽂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마저거 책 꽂아놓고 뭐 자랑질 하나 이렇게 여기더라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간이 그렇하다는 거. 게다가 그런 한 뒷배경도 뒷배경인데, 평소에 특히나 이번 주에는 책상 위에 책이 무더기로 지금 출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제 구독자라면 아마 신간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다 짚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트렌드를 추적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읽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시겠지만은 박종인 기자의 사라진 근대사 100장면이라고 하는 1권, 2권짜리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땅의 역사라든가 뭐 여기도 제가 꺼내놨습니다. 매국노 고종, 광화문 괴담, 대한민국 징비록, 저 세 권 말고도 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역사 관련된, 그리고 조선일보의 신문에다가 칼럼을 계속 연재를 해왔고, 또 TV조선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행적을 계속해서 짚어왔던 분들에게는 그닥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역사적인 고증, 또 사실관계, 추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고종시대, 또 고종의 비판, 조선시대의 비판에 대해서 집중해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국노 고종이 중언 부언으로 많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썸네일에다가는
붙여놨습니다만, 그리고 그 썸네일의 뒷 배경은 지도인데요. 조선인들이 감각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그 복수에 찬 듯한 과장되게 부풀려지게, 과장된 게 아니죠.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대한 소중화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반도, 한반도를 또 그 중화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세계가 한국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극대화되었던 그런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지도를 뒷배경으로 해놨고, 이 두 권의 책을 만약에 수험생이 공부를 한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사 관련 공부를 이 책을 참고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빵점은 좀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빵점을 보장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고, 조금 위트를 곁들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은 심형래 시의 옛 사진을 한번 곁들여 놔봤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진 않은데, 이 책을 보면서 어제 12시간, 토요일 12시간, 오늘 6시간, 내리꽃박, 중요한 볼일과 내 운동 시간 빼고는 여기 딱 앉아가지고 내리꽃박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아까 언급하지만은 그동안 박종희 기자의 저작물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는 저로서는 되게 신박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박종희 기자가 진실을 밝혀내는 박종인의 역사전쟁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속아왔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실을 밝혀내는 박종인 기자의 이 저작물은 과연 진실인가? 그동안 속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박종인 기자가 우리를 속일, 독자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저는 의심과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지적 탐험의 기재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박종인 기자의 책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보다가 잠깐 이 책은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책이 어디에 나오던데? 라고 하는 기억을 계속해서 이제 꺼내가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막 꺼내보는 겁니다. 저는 책을 볼 때 좀 별나게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적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책을 걸레로 만들면서 스크랩되어 있는 것 다시 여기다 풀칠해서 끼워 넣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책을 막 꺼내고 거의 운동하듯이 그렇게 독서를 하거든요. 별나게 책을 보죠. 그렇다 보니까 박종인 기자의 그동안의 책들, 대한민국 징비록, 광화문 괴담, 매국노 고종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들 여기 많이 녹여놨구나라는 또 확인도 하고, 이영훈 교수님의 한국경제사,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윤치호,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한국사 도감, 우리 지금 신진사대부 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386, 아니 지금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586을 586이 답습한 조선시대 때 그 노메클라투라의 기록, 그 다음에 조선 왕공조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이 책에서 해당되는 챕터들이 여기다 녹아있거든요.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맥락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박종희 기자의 사라진 근대사 이 책은 조선에 대한 시점과 그때 당시에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를 이제 갖다 붙여놓고 비교사적으로 입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기관차에 대한 제임스 와트에 대한 개발품에 대해서도 이제 나온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매트 리들리의 책, 혁신에 대한 모든 것, 꺼내보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은 무조건 에디슨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견 또는 발명해온 흔적들이 있고 또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에디슨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는 에디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테슬라가 묻혀버린 그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처럼 나오는 그런 책인데 뭐 쉐일 혁명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쉐일 혁명이든 혁신의 원동력은 바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는 방점이라고 봅니다만 전기기관차의 개발자가 제임스 와트다. 와트. 그러면은 이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따져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박종희 기자는 굉장히 온건하고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언론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나온 김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저작물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날카롭게 뭐 조선에 대한 비판은 가감없이 고종에 대한 비판도 역시 가감없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이런 발전을 이루어 왔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리고 미래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성 그리고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우리에게 책무와 과제를 부여하는 느낌으로 묵직하게 책을 마무리를 하는 점은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조선 놈들 미개한 놈들이었어 라고 그냥 깔무시하면서 딱 날카롭게 도려낸다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시쳇말로 그것을 일봉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일본이 뭐 물론 앞서 나간 메이지 근대화는 있습니다만 일봉으로 넘어가버리는 그것도 안 된다. 잡아오고 조선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잡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믹스를 시키면서 사료로서 역사적으로 화해를 지키고 현재를 굳건하게 딛고 미래로 향하는 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언론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게 녹여내고 있는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또 한무더기 책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살롱드 경성이라고 하는 책. 한국 근대사를 수놓은 천재 화가들 부제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책이 미술시장의 탄생인 겁니다. 미술시장의 탄생. 이른바 우리가 딴따라라고 하는 또는 연예인들 또 미술가들 음악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술계 문화예술계에는 좌경적 인사들이 대거 뭐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오롯이 인정하는 이른바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줄곧 침묵 일색이고 좌경적 연예인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술시장 탄생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미술이라고 하는 신미 안에 눈을 뜨고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 내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 여자 승무원들, 요즘 남자도 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다 그 머슴이죠. 머슴입니다. 몸종이죠. 물론 그분들이 지금 들으면 기분이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나빠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 현실이. 연예인들 다 마찬가지죠. 과거 같으면 다 노비죠. 몸종이고 노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근대사로 오면서도 기지촌이다. 미팔군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연예인들의 입지를 넓혀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현재 잣대로 대놓고 과거를 평가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갑자기 뭔가가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역시 가소로운 짓이죠. 가소로운 짓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왜곡되고 변질된 또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또는 거기에 기생하면서 비즈니스화되어 있는 반일 비즈니스도 있죠.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뭐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하 같은 사람들. 정말 그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예, 수구보수. 또는 일본인으로서 생계형으로 딱 군락을 찾아내고 잘 살아가고 있는 호사카 유지 같은 그런 일본인들. 저는 뭐 뭉뚱그려가지고 항일 또는 반일 비즈니스라고 생계형 반일 운동가들이라고 저는 칭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것이 있죠. 물론 숫자 속에 맥락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가족의 역사를 씁니다.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 그 다음에는요. 근대 일본인의 서울, 평양, 부산, 관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나카이 백화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우리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사서술서라든지 분명히 왜곡들이 있습니다. 박종희 기자의 책에도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읽었는 책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있습니다. 커다란 맥락 속이지만 숫자가 약간 잘못된 것이라든지 소빙기에 대한 조선시대 때 있었던 대기근을 촉발했던 소빙기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달라요. 그것은 점검 검증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소빙기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근은 기근이었으니까 사실관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사실관계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 것들 뿐이라는 검증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일상을 기록한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역사서술서에서 보론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그림을 그릴 때 풍경화를 그릴 때 구도를 잡고 주요 뼈대를 그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뉘앙스, 색감 이런 것들을 규정짓는 것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래 일상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다 재래시장 자꾸 이야기하는데 근대 한국인들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상점이다 또 전빵이다 그리고 백화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모 여기 국밥 두 개요 라고 할 때 네 하고 막 달려가고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이 있을 것 같은 또는 띵동하고 예, 종업원을 부르는 벨이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질 만큼 각색되고 연출된 그런 우리가 주막을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지금 레트로를 틈타서 상점 뭐 이러한 간판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일제시대가 이 땅에 심은 마켓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빵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가 군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는 구룡포에 가면은 일본인 적산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전빵과 상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촬영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모래시계가 위안부 문제 왜곡의 단초였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경주 간포항에 가면은 일본인 적산 가옥들이 있습니다. 2층식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인의 근대 한국인의 진짜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나카이 백화점의 설립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본 적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민족 정신을 훼손하고 일본인 문화를 여기에 이식하려고 했다. 그럼 일본에 조선인이 일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 베이스, 반상의 법도 같은 거 없다. 신분 차별 없다. 약속을 엄수한다. 금전 관계를 철저히 한다. 청결과 친절과 상냥함을 내세워서 상업 정신을 심는다. 그런 것이죠. 그 반대는 승리학입니다. 관념적인 도덕 률에 의한 조선시대겠죠. 여기에는 일본과 조선의 도시 집중화라고 하는 그래프도 있고요. 미국 견문록이 나옵니다. 미나카이 백화점의 창업자가 미국에 그전에 갔는데, 미나카이 백화점은 원래는 뛰어난 상술을 펼치는 기업가로 크고 있었습니다만은 방직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업계에서는 좀 뒤처졌었는데, 이 창업주가 미국에 가서 미국 견문록에 대해서 견문 기록을 남깁니다. 요약했는 게 1번부터 37번까지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제가 줄친 것만 1. 서양인은 부인을 소중히 여기며 남녀 차별이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번영의 모습은 예상밖에 없고 상점은 발랄한 젊은이들이 생기 있고 열기가 넘친다. 젊은이들처럼 생기가 있고 열기가 넘친다. 각지의 호텔은 장엄하고 아름답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일본을 배척하는 현상을 보았다. 인종편견에 기인하는 미국인의 전통적인 발로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의 생활 수준이 낮아 미국인의 생활과 맞지 않다. 일본인은 낮은 생활 수준에 만족해하면서 향상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백인의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인의 두려움도 일본을 배척하는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현장 근로 노동자들만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자산 계급의 상인을 다수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서양인은 공중 도덕에 관한 의식 수준이 높다. 놀랍다. 기차 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더워도 그 자태를 흐트리지 않는다. 차 내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루 종일 지나도 쓰레기 하나 없다. 세면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한번 물로 씻어 내리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일본인은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솔트레이크 간의 열차 안에서 자동차가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고가 적다는 사실에 놀랐다. 양보의 미덕이 있다. 안전운전을 한다. 도로 정비가 완벽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관공서는 스스로 자세를 낮추며 남녀 간 동등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다. 공공소유물을 소중히 한다. 노동자는 근면하고 열정적이다. 미국의 8시간 노동이 일본의 20시간 노동에 상당하는 것은 아닐지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죽도록 일하고 지옥같은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고 여깁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렇게 천조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현재도 미국인 근로자들은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공장에 가면은 도시락 사갖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가면은 문 통과할 때 출근 체크가 되고 문 통과해서 나올 때 퇴근 체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뜨는 시간들 샤워하고 족구 한 판 뜨고 신문 보고 장기 한 판 뜨고 스마트폰 만지고 심지어 제조 라인에서 드라마 보면서 하다가 들키기도 했었습니다만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은 지금 한국에도 유효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금주가 늘 인식되어 있다. 풍속이 잡혀 있다는 뜻이겠죠.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미관을 살린다. 식료품이 비교적 저렴하다. 순서를 정확하게 지킨다.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여기는 자기가 주관적인 소견을 표현을 할 때는 따로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인구 밀도 높은 도시지만 매연은 없고 굴뚝에서는 증기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기는 맑고 투명하다. 뉴욕의 경우. 전화 설치가 자유롭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가설된다. 부럽기 거지없다. 전보도 각 지역에 출장소가 있어서 편리하다. 기차 속도가 시속 40에서 50마일로 일본 열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엄청 빠르다. 이렇게. 1마일이 1.6 정도의 시속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40에서 50마일은 60km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기준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묘지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개인소득이 높고 생활을 즐긴다. 구매력이 왕성하다. 교육이 잘 보급되어 있고 일반 상식 수준이 높다. 기계의 힘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그 때문에 또 항상 주의하기도 한다.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일깨워주고 근대화로 나가기 위한 필요성을 요약해놨는 것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한국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나 삼성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을 기화로 변화되었던 그 청결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것들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 제가 조선 기근사에 대해서 한번 다는 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입니다. 시. 정약용의 시입니다. 적성촌에서 시냇가 헌집 한 채 뚝배기 같고 북풍에 이응 거쳐 석가래만 앙상하네. 묵은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채눈처럼 뚫린 벽에 채는 이렇게 우리가 채반에 치는 그 채를 말합니다. 조그마한 구멍들. 채눈처럼 뚫린 벽에 별빛만 비쳐드네. 집안에 있는 물건 쓸쓸하기 짝이 없어. 모두 팔아도 7-8푼이 안 되겠네.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 닭창자같이 비틀어진 고추 한 꿰미. 어린 것 해진 옷은 어깨 팔뚝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벗은 걸쳐보지 못하였네. 큰아이 5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예, 군역으로 페이퍼상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3살 난 작은 놈 군적에 올라있어. 두 아들 세 공으로 500푼 물고 나니 빨리 죽기 바라는데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빨리 죽기 바라는데 옷이 다 무엇이랴. 지난봄 구워먹은 환자미가 단말인데 환자미라고 하는 것은 곡창에다가 저장해놨는 곡물을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다시 받아먹는 그것을 구율책이라고 합니다만은 살인적인 환자미가 단말인데 금년에도 이 꼴이니 무슨 수로 산단 말인가. 오호라 이런 집이 천지에 가득한데 구중궁궐 깊고 멀어 어찌다 살펴보랴. 구중궁궐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에 불과한 것이다. 다산 시선입니다. 정약용이 1803년 강진으로 귀향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었다는. 그래도 정약용의 외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조달하고 그렇게 했었죠. 3년째 되던 해에 지었다는 애절양은 더욱 쇼킹한 내용이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편의 양물을 들고 관아의 대문 앞에서 울부짖는 촌부의 절규는 옮기기에도 망설여진다. 흉작이 심했던 현종, 숙종, 영조 때는 기민들이 살아날 방도가 없다고 보면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부잣집 문 앞에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나라에서는 유아가 하도 많아 길가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면 평생 노비로 삼는 것을 허용했다. 이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도록 하여 주었다. 흉년에 버려진 아이를 몇 달 거둬먹이고 그의 자식들까지 노비로 삼는 것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 책은 읽어나가기가 매우 힘든 책입니다. 매우 힘든 책입니다. 뭐 주로 가뭄 또는 홍수, 수해에 관련된 것, 또는 전화, 전쟁이 터졌을 때, 또는 정치 제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류는 기아로부터 완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남미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허덕이고 우리가 유니세프라든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못 띄는 그 인간들이 이제 돈 내주세요 라고 연예인 나부랭이들도 나와가지고 삐쩍마른 흑인 아이들 끌어안고 돈 주세요 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연예인 박애정신 넘치는 코스프레 뜹니다만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떠들지 않는 그런 유니세프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인류는 지금 어떤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만큼 기아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매관 매직 기횡행하는 것까지 나라가 썩어 나가는 그러한 조선을 비판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 바로 박정희 기자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조선 기근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약탈 상속세라고 하는 책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책은 몇 명의 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리포트를 여기다가 종합해서 묶어놨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꺼냈느냐? 우리가 국방, 치안, 사법 이거 다 전부 개인의 자유, 신체 자유와 아이디어의 보장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폭력 기구입니다. 국가는 폭력입니다.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문신 뜬 조폭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국가예요. 그 국가는 인치가 아닌 그러니까 사람 떼거리로 광장에 많이 모이면은 판관들이 판사들이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인치가 아니라 법치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을 모토로 하죠. 그렇다더라도 국가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왜? 세금이라고 하는 약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방, 치안, 사법은 모두 다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체제는 국내에서 핍박하고 약탈하고 탄압하는 체제였다. 500년 동안이나.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상속세만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물론 정치는 민도를 반영하는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치와 이러한 세금 제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조선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탈피하지는 못한 탈조선을 원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상속세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능시험이라든지 학교 내신이라든지 공무원시험에서 박종희 기자의 이런 책들 그리고 김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읽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야 되느냐? 근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근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백이 근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백이 개화파에 우리가 자진해서 기꺼이 몸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시골 딸깍바리가 이렇게 책에 파묻혀가지고
점검해보자. 당신도 점검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선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6시간 꽃방 내리쏟아가지고 이렇게 잃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참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야속하긴 합니다만 언제나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저도 부지불식, 정말 부지불식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고 무언가 나의 역사를 써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 읽어보고 영상도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도 조금 더 솔직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면 좋겠고요. 그것은 전부 다 용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용기가 있는 자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사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덕목들입니다. 용기 있는 근대인, 용기 있는 개화파가 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최근 나온 신간 사라진 근대사 백장면이라고 하는 책, 정작 내용은 거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왜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진단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읽어서 남기면 책을 안 사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책은 직접 사서 스스로 읽어보면서 뇌에 각인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여름 그 자체도 지칠 만큼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오면서 확 꺾이면서 2024년 여름도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덥다 덥다 너무 자꾸 타박하면은 그래? 라고 하면서 세월이 껑충껑충 뛰어가 버릴까봐 저는 계속 좀 더워라, 여름아 더 오래 가라 라고 기우제는 아니고 기하제를 마음속으로 늘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역시 여름이 또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팍 바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좁게 보자면 세금입니다. 뭐야 이거? 이마이 나왔어? 이런 거. 이 도둑놈들 말이야. 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세금이 사람의 인식을 팍 바꾸죠. 그 다음은 뭘까요? 좀 극단적으로는 전쟁도 그렇겠죠. 한국인이야 뭐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아무리 쏴대도 거의 뭐 간에 기별이 안 가는 만큼 불감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기온. 날씨 차가워지면은 4도 5도 딱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 환경 근원주의자들의 온난화 타령도 이제 겨울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취약계층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더위는요, 그래도 삽니다. 추위는 사람의 영성을 앗아갑니다. 사람의 눈에서 여유와 애정과 영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추위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인간은 추위를 피해서 이동을 했고 따뜻한 환경에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제 이 짧은 가을을 지나고 나면 캐롤송이 들리겠죠. 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닙니다. 싸돌아다니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독서의 계절이고 이 천국 같은 가을에 운동 많이 하시고 야외 활동 많이 하셔서 정말 몸을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또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